그 좀벌레 서식지를 찾을 때는 네. 뭐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? 일단은 그 틈새 위주로 틈새하고 곰팡이가 뭐 그 있는 곳 위주로 보면서 좀벌레의 뭐 변이라든가 좀벌레의 그 껍질 그리고 사체 뜯은 흔적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번 찾아봐야 돼요. 그러면 그 지금처럼 이렇게 똥이 보이고 뭐 또 틈새 안에 뭐 사체가 보이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미 똥이 보이고 사체가 보인다면은 좀벌레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다 이렇게 봐야죠.